보통 우리들은 병 속에서 물을 따라 마실 때 어? 물이 잘 안 나오면 어쩌지? 라는 고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잘 나오니까요. 하지만 간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액체가 용기 외벽을 타고 약간 눌러붙어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리를 좀 해보신 분들은 말이죠. 물엿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정도가 정말 심해지는데 이쯤 되면 꽉 짜낸다 하더라도 용기에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는 원인을 과학에서는 점성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성이 무지막지하게 커지면 이렇게 되죠. 이 영상은 아스팔트의 성분 중 하나인 역청이라는 액체가 떨어지는 모습을 1년간 타임랩스로 만든 영상입니다. 1년 동안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이 녀석은 분명한 액체가 맞습니다. 어쩌다가 아스팔트는 이렇게 점도가 큰 액체가 되었을까요? 석유의 분별 증류를 통해 탄소 체인의 크기가 작은 원료들부터 차근차근 분별되다 보면 결국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주아주 긴 탄소 체인들만 아래쪽으로 남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대기압 속에서의 남은 찌꺼기 기름이라는 의미의 AR, 상압잔사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 아스팔트로 알고 있는 이 상압잔사열은 앞선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점성이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에 방수제나 콘크리트 혼합물, 그리고 도로 위에 포장재로 쓰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 이 상압잔사열을 이런 식으로 잘게 끊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짜리는 메테인, 그리고 이렇게 두 개짜리는 에테인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다섯 개 언덜이 되는 이런 친구들은 납사가 될 텐데 말이죠. 과학기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형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인 석유의 고도화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석유의 고도화란 이전에는 기술적으로 쓰지 못했던 잔사유들, 즉 분별 증류 과정에서 남은 석유 찌꺼기들을 유용한 형태로 재가공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찌꺼기들은 대부분 탄소 체인이 길게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여러 방법을 이용해 잘게 쪼개는 기술이라고 요약할 수 있죠.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지식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과학쿠키는 관련 공정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GX칼텍스 여수 공장에 직접 방문해 관련 공정의 엔지니어분들을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두 분 이제 대리님을 모셨어요.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HCR 기술팀 오두식 대리라고 합니다. VR HCR 공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FCC 기술팀 김지목 대리라고 합니다. V주 FCC 담당하고 있습니다. CDU라고 하는 그 증류탑에서의 가장 마지막에 남는 아스팔트 같은 끈적끈적하고 좀 유용하게 쓰지 못하는 이 잔사유들을 어떤 공정? 이런 거 통해서 좀 유용한 물질로 바꾼다라는 걸 이번에 컨텐츠를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이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상압잔사유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경로로 투입이 되는데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네. RFCC 쪽에 하나가 있고요. 네네. 또 한쪽은 감압증류탑 공정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하이드로크래커로 공정으로 가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석유의 고도화 공정을 요약하여 차근차근 들여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편에서 소개드렸던 분별 증류탑인 CDU로 원유가 들어가게 되면 가벼운 분자순으로 여러 물질들로 분류되고 가장 마지막에 아스팔트와 같은 찐득한 석유 성분만 남게 됩니다. 이를 AR, 상압잔사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남은 석유 찌꺼기는 FCC라는 공정과 HCR이라는 공정으로 각각 향하게 됩니다. 두 공정은 모두 무겁고 긴 탄소 체인들을 잘게 쪼갠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FCC 플루이다이즈드 캐탈리틱 크래킹의 약자로 촉매를 계속 유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원하는 뭐 LPG부터 휘발유 그리고 경유 다시 말해서 잘게 쪼개는 그런 공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촉매라 하면 활성 에너지를 좀 낮춰주는 뭐 그런 활성 걸... 에너지를 낮춰주는 긴 탄소들을 깨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낮춰주는 그렇죠. 촉매가 없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굉장히 더 훨씬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뭔가 작업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네. 촉매가 어떻게 보면 기술인 거네요. 그렇죠. Fluid Catalytic Cracking, 용어 그대로 유동하는 촉매를 이용하여 탄소 체인을 깨는 이 공정은 Catalyst, 촉매를 이용해 탄소 결합을 끊어내는 에너지의 문턱을 낮춰 무겁고 탄소 체인이 긴 원료를 잘게 부숴나갑니다. AR을 직접 박살내는 RFCC 공정, 그리고 AR을 진공 증류기에서 한 번 더 분별 증류 처리하여 만들어낸 원료인 Vacuum Gas Oil, 즉 진공가스 오일을 잘게 부수는 VGO FCC 공정들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탄소를 부숴나갑니다. 저희가 FCC라는 고유 특성상 계속해서 촉매가 반응기와 재생기를 번갈아가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총 왼쪽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크게 세 개의 칼럼이 있고요. 맨 오른쪽이 저희가 촉매를 재생하는 재생기, 그리고 가운데가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기,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아주 큰 칼럼이 주요 제품들로 분리를 해내는 그런 칼럼입니다. 여기서 잠시 VDU 공정을 짚고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VDU 공정은 CDU 공정과 같은 분별 중류를 좀 더 분자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압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공정인데, 이렇게 하면 석유 찌꺼기들로부터 한 번 더 성분들을 가벼운 순에서 무거운 순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담합 중류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VGO라고 해서 담합 가스오일, 베큐움 가스오일이네요. 네, 베큐움 가스오일입니다. 이렇게 재분별된 원료들 중 VGO라고 불리는 원료들이 앞서 보여드렸던 VGO FCC에서 잘게 쪼개지게 되면서 보다 유용한 원료로 탈바꿈되게 되거나, 이제부터 알아보게 될 HCR이라는 공정을 통해 잘게 부서지게 됩니다. 하이드로 크래커 공장은 좀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소를 공정에 첨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수소를 첨가해가지고 탄소 구조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 예를 들어서 뭐 질소나 황이나 그다음에 메탈, 금속 성분들, 중금속 같은 성분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큰 탄소 구조를 깨서 가벼운 유분인 뭐 LPG, 캐로, 디젤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데요. 하이드로 크래커, 역시 용어 그대로 수소를 이용해 탄소 사슬을 깨는 이 공정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압력과 온도 속에서 순도 99%의 상당히 퓨어한 수소를 첨가하여 긴 체인의 공유결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된 공정입니다. 공유결합을 비집고 들어갈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반응을 쉽게 하기 위한 고도의 정밀성과 기술이 집약된 촉매가 필요한 공정이기도 하죠. VDU 공정에서 가벼운 물질로 분류된 VGO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HCR과 VDU에서조차 찌꺼기로 분류된 답이 없는 원료, Vacuum Residue, 즉 진공 잔사유를 이용하는 놀라운 공정, VRHCR이 이러한 공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RFCC, VGO FCC, HCR, VRHCR로 이루어진 이 공정들은 단순히 석유를 분별 중류만 하여 쓰고 있었던 과거에는 그저 아스팔트로만 이용되었던 원료인 AR을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어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공정들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기술들보다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 버려질 석유의 품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석유의 고도화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정을 거치게 된 AR은 어떤 원료들로 탈바꿈되게 될까요? AR이라고 하면은 잔사유잖아요. 아스팔트 도로를 포장하는 어떤 포장재로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이걸 깨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거, 고부가가치가 높은 거, 그런 것들의 종류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FCC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순서대로 프로필렌, 프로판, 부탄, 휘발유, 경유, 벙커시라고 해서 벙커시. 저희가 선박 중요하네요. 프로필렌부터 말씀드리면 탄소 3개짜리입니다. 폴리프로필린이라고 해서 폴리프로필린. 네, 저희가 이제 나온 프로필렌을 가지고 중합을 합니다. 중합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필렌이 어떻게 보면 중합체 기본 단위인 거죠. 그렇죠. 프로필렌을 여러 개 이제 모아서 붙이면 플라스틱 같은. 네. 프로판 그냥 C3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 원료로 사용을 하고,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그런 부탄가스. 예, 부탄가스에도 쓰이죠. 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제 차에 넣는 LPG유는 대부분이 이제 부탄입니다. C4.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약간의 C3가 섞여 있는 거고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차에 넣는 휘발유. 네. 특별한 건 없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휘발유랑 동일하게 교통수단 같은데. 네, 교통수단에 사용되고요. 벙커시, 슬러리 오일이라고 하는데. 슬러리 오일이요. 네, 선박에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취재를 진행한 현재 이곳 GS 칼텍스 여수 공장에서 AR로부터 만들어지는 석유 제품의 양은 대체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그다음 특별히 이제 GS 칼텍스에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GS 칼텍스에는 원유를 저희가 일 80만 배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네, 상당히 많은 양인데 고도화 공정이 있기 때문에 80만 배럴 중에서 27만 배럴 정도. 그렇군요. 네.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네, 비율이 한 34% 정도 됩니다. 원래는 그냥 이제 그렇게 고부가가치 되지 않고 버려져야 될, 그렇죠. 혹은 그냥 뭐 아스팔트로 쓰이거나 이렇게 될 것들이. 예, 그렇죠. 고도화 공정이 없다면 더 이상의 고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고, 이 비율 아까 말씀드린 34%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GS 칼텍스의 어떤 동법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제 대리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류가 석유의 분별 중류를 활용해 여러 원료를 공급해온 이래 기존에는 그 이용 용도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이용 외적으로는 버려져야만 했을 찌꺼기 기름인 잔사유. 하지만 공학자들은 이러한 석유 찌꺼기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았고 그들이 긴 탄소 사슬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슬을 효과적으로 깰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양질의 석유 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공학적으로 구현되고 실용되었고 현재 이 GX 칼텍스 여수 공장에서와 같이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냥 버려도 될 것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능력, 이것이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과학적 접근과 만나서 지상 유전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탄생은 과연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공학자들의 치열한 고민에 따른 해법이었을까요? 과학스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촬영을 위해 지난 석유 분별 중류 콘텐츠와 연달아 한 번 더 GX 칼텍스의 도움을 받았어요. 석유와 관련 공부를 학부 때 이행하면서 탄소를 다룬다는 건 마치 건물로 비유하자면 뼈대의 소재를 다루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소재들인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것들, 그리고 플로렌 같은 것들, 그러한 구조들도 전부 탄소가 어떻게 결합했는가를 다루는 과학이니까 말이죠. 사실 어찌 보면 끈적한 AR, 그러니까 이제 아스팔트도 탄소의 체인이 길다는 건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깨부수고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 또한 결국 탄소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또 이게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느 연구 분야의 논문을 들여다봐도 결국은 이런 고민과 궁금증 그리고 뭔가 해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을 따라가다 보면 탄생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과학을 계속해서 따라가보고 알아보고만 있어도 뭔가 제 스스로가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콘텐츠를 할 때마다 항상 너무나 즐겁고 되게 학구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촬영과 기획과정 전반에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용효중 차장님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많은 시청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직접적인 성장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구독을 이용해 이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모두는 영상 속 크레딧에 등재되며 촬영 동안 있었던 비하인드 영상들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